명지대학교와 건국대학교의 경기, 명지대학교 용인 캠퍼스 체육관에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22번에 센터 이동희, 23번에 주포 포워드 정준수, 24번에 캡틴 가드 김효순 선수가, 5번에 가드 고행석, 6번에 센터 서현석, 7번에 포워드 정겨운, 31번에 가드 이진욱 선수입니다. 자, 1쿼터 경기 점볼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공격권은 건국대학교가 잡았습니다. 샷클락 5초 남았고요. 단독 돌파에 레이업까지 들어갔습니다. 외곽으로 빠졌습니다. 우동현 돌아서면서 점프슛 그리고 골밑까지 두 점 들어갔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우동현의 득점. 쪽으로 넣어줍니다. 우동현 그냥 점프 과정에서 뺏겼습니다. 스틸 성공. 이진욱 빠르게 들고 올라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본인이 레이업까지 들어갑니다. 이진욱의 득점. 리바운드 명지대학교 이동희가 잡았고요. 앞쪽으로 정준수가 골밑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두 점 서현석이 막하고 있죠. 스크린 걸어주고 우동현 다시 스텝백. 정준수가 석점을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정준수의 석점포. 포스터 위에 돌아서면서 점프슛 뱅크슛으로 들어갔습니다. 9대5 스크린 걸어주고 두 명 사이 돌파 외곽으로 빼줍니다. 최진광이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꽂혔습니다. 명지대학교의 공격. 우동현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그리고 정준수의 득점까지 화려한 플레이. 석점 앞서 있는 명지대학교의 공격. 김효순이 받았고요.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어요. 박주원 줄곧 찼죠. 샷클락은 5초. 박주원이 단독 돌파해서 레이업까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이진욱 스틸 시도했습니다만 여의치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이준욱 오픈 찬스 석점 들어갑니다. 골 밑에 서현석 있고요. 정교훈이 빠져있는 외곽 이 선수가 책임집니다. 두 명 사이 여의치 않죠. 외곽으로 길게 빼줍니다. 페인트 동작 이후에 골 밑으로 이동희의 득점. 자, 이진욱 샷클락 3초 남았고요. 2초 그대로 석점 던집니다. 들어갔습니다. 버저비터. 1쿼터 김효순이 앞쪽에 정의협에게 연결해줬고요. 최영욱과 전태현이 들어와 있는 건국대학교 바운드 패스 그리고 정준수의 골밑 득점까지. 외곽의 오픈 찬스 최진광입니다. 석점 들어갑니다. 한번 이진욱 쪽으로 빼줬습니다. 이번엔 왼쪽 오픈 찬스 그대로 석점 던져봅니다. 들어갔어요. 정겨운의 득점 여의치 않았고요. 정의협 샷클락 1초 남았고 그대로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어요. 최진광이 석점 그대로 던져봅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정준수 리바운드 빠르게 정의협을 받습니다. 그리고 레이업까지. 홈넘버 상황 앞쪽으로 정의협을 받어요. 정의협의 두 점 뒤쪽에서 블락샷 최진광. 이번엔 건국대학교의 찬스 이진욱이 두 점까지. 앞쪽으로 이동희 정준수가 그대로 던져봅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임정원의 패스가 주요했죠. 앞쪽으로 바운드 패스 고행석 캡틴이 던집니다. 석점 들어갔습니다. 국대학교 마지막 선택은 어느 쪽으로? 고행석 두 명 사이 잡아내지 못했고요. 그대로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라인업을 한번 살펴보죠. 이진욱 그리고 리바운드는 이진욱 빠르게 이어갑니다. 이진욱 단독 돌파 이후에 득점까지 그리고 반칙. 야투율이 떨어지는 건국대학교 정준수가 두 점 올려놓습니다. 전열을 가다듬어야겠죠. 고행석 뒤쪽으로 빼줍니다. 최진강이 받았고요. 본인이 단독 돌파 더블 클러치까지. 우동현 왼쪽 외곽 오픈 찬스 석점 던져봅니다. 꽂혔습니다. 대학교 홈팬들 스틸 성공. 김효순 자 우동현이 돌파할 때 넘어졌는데요. 왼쪽에서 골밑 들어갑니다. 샷클락 10초 박전 두 명 사이 자 여기서 이동희의 득점. 이진욱 뒤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점프슛까지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정준수의 리바운드 빠른 속공 바운드 패스 골 밑에서 리버스 레이업 쪽 외곽입니다. 이성훈 이진욱 최진광 가드 3인방의 플레이 석점슛을 만들어냅니다. 자 리바운드 건국대학교 앞쪽으로 빼줍니다. 이진욱 빠르게 왼쪽 최진광이 석점 던져봅니다. 적중합니다. 다시 한번 리바운드 박주원 왼쪽으로 빼줍니다. 3초 남았습니다. 그대로 던져봤어요. 들어가지 않았고 정의업이 두 점 역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주원이 우동현에게 더블팀이 붙었죠. 앞쪽으로 빼줍니다. 이동희 골밑에서 두 점 올려놓습니다. 오른쪽에 이진욱 받고요. 정교훈이 두 점 들어갔습니다. 뒤쪽으로 빼줍니다. 박주원
두 명 사이 빠르게 치고 들어갔고요. 그리고 골 밑을 봤어요. 최진광 베이스라인 근처에서 레이업까지 올려놓습니다. 최진광의 득점. 그리고 석점포 들어가지 않았고요. 리바운드는 건국대학교. 동점 찬스 앞쪽으로 길게 이진욱이 레이업까지 동점 만듭니다. 게임 리셋. 외곽으로 빼줍니다. 스틸 성공 이진욱. 빠르게 이어갑니다. 아웃넘버 상황. 최진강이 왼쪽에 있고요. 본인이 해결해봤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그러나 정경훈이 마무리했습니다. 이진욱 돌파. 최진강에 빼주고요. 5초 남았습니다. 최진강 점프슛까지 두 점 들어갔습니다. 최진강의 득점. 노루패스로 최진강을 받고요. 최진강이 골밑을 봤어요. 정경훈 두 점. 그리고 덩크슛 실패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요. 바운드 패스 골밑을 봤어요. 정준수. 자 여기서 11번의 최용욱 선수의 반칙인데요. 이렇게 되면 최용욱 파울아웃입니다. 정겨운 다시 한번 최진광 돌아서면서 두 점 들어갑니다. 그리고 정이엽이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 공마저 림이 외면하고 이번엔 건국대학교의 찬스 최진광 서연석까지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우동현 골밑으로 본인이 직접 들어갈까 블락샷 성공 서연석. 7점 차 건국대학교가 앞서면서 2초 지났습니다. 자, 2017 남녀대학 농구리그 건국대학교와 명지대학교의 경기 건국대학교가 마지막에 대역전승을 이뤄내면서 75대 68로 승리를 거뒀습니다.